제가 과학적인 증거를 보여드린다면은 저희들이 태어났을 때 엄마 뱃속에서 그 열 달의 경험을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희 상담에서 이런 질문을 드리죠. 중요한 질문입니다. 정신분석의 중요한 질문은 당신은 원티드 베이비인가 아니면 언원티드 베이비인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 부모님이 그냥 술을 먹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두 분이 사랑해서 제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원티드였었어요 라고 해요. 그래서 저의 제 경우도 저희 어머니가 20살에 결혼하시고 저희 아버지가 27살이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결혼 정년기가 돼서 신부를 맞이하러 서울에서 고향인 부여로 내려가다가 기차에서 고등학교 은사였던 저희 이모부를 만나요. 그러니까 저희 이모부님이 족은 어디 가나? 제가 지금 선보러 갑니다. 저희 이모부님이 우리 집에도 처제 한 명 있다. 내려서 공주에 들려서 보고 가자. 이것이 서론입니다. 보고 가자 그래서 내려서 고등학교 3학년이던 저희 엄마를 학교에서 갑자기 불러서 콜을 해서 저희 엄마는 영문도 모르고 선보임을 당한 거죠. 저희 어머니가 정말 미인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엄마 닮아서 조금 예쁩니다. 저희 엄마랑 똑같아요. 그래서 어머니의 미모에 반한 아버지가 나랑 결혼만 하면은 대학교를 보내주겠다. 어머니의 꿈은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대학교 가는 거였는데 그렇게 감언이설로 결혼만 하면 대학교를 보내주겠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 마치고 바로 결혼하셨어요. 그랬는데 대학 가는 꿈에 부풀었던 어머니가 저를 덜컥 임신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unwanted baby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굉장히 상태가 좋아 보이겠지만 제 기본 마음속에 wanted baby는 신뢰감이 들어오고요. unwanted baby는 불신이라는 단어가 들어와요. 나는 엄마를 못 믿어. 나는 세상을 못 믿어. 난 남편도 못 믿어. 저는 부모님이 원하지 않는 아이로 태어났어요. 기본 정서가 아 내가 디스트러스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것을 극복하는데 시간이 아주 많이 걸려서 그래 지금은 평탄하게 사람들을 잘 믿는 상태로 했지만 지금도 가끔씩 내가 이렇게 세상을 신뢰하고 가도 되는가? 라는 퀘스천 마크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이 어떻게 해서 모든 것이 무의식의 산물인가 라고 질문했다면 저희들이 태아기 기억 못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가장 어렸을 때 몇 살까지를 과연 기억하시나요? 저는 5살 때 기억해요. 왜냐하면 그때 저희 할머니가 저를 데리고 서울에 살았었는데 시골인 부여 갈 때는 항상 예쁜 옷을 입혀주셔가지고 할머니가 저를 데리고 시골에 갔던 기억이 제 최초의 기억입니다. 그럼 5살 이전은 전혀 기억이 안 나지 않는데 제 질문은 여러분이 기억하지 않는 태아기 5살 이전의 그 모든 기억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네, 정답은 우리 안에 간직되어 있고 그것을 전문용어로 프로이드란 위대한 학자가 개인 무의식이란 용어를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3살 버릇이 몇 살까지 가요? 80까지 가면 3살 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 모든 사건들이 무의식의 창고에 저장되어 있다가 20살에도 툭 튀어나오고 근데 그것이 행복하거나 즐겁거나 일이 잘 나갈 땐 잘 안 나와요. 근데 우리가 좌절에 부딪히거나 큰 상처를 입거나 그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린아이가 상처받은 어린아이가 이너차일드가 툭툭 튀어나오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무의식이고요. 프로이드는 개인 무의식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가끔씩 집단 무의식을 설명하면서 축구 한일전을 비유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자라 축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모든 남성들이 다 축구를 하는 거 좋아하는데 특별히 한일전이 붙으면 난리가 납니다. 우리나라 응원하느라고 다른 나라보다는 한국과 다른 나라가 시합이 있는 것보다 한일전이 붙으면 그렇게 저희들이 열렬하게 우리나라를 응원하는 이유가 저는 일제시대의 상처, 핍박당한 그 상처가 우리 부모님들, 저희는 일제시대를 경험하지 않았죠. 우리 부모님들의 집단 무의식 속에 트라우마로 간직돼 있어서 우리한테 내려온다. 그것이 우리 부모님과 그 다음에 선조님들의 집단 무의식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일본을 왜 이렇게 싫어하세요? 저는 유관순 열사 후손입니다. 저희 할아버지 친사촌 여동생이 유관순 열사시기 때문에 저는 가끔씩 저요 3.1 운동 때부터 태극기를 흔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저는 1957년생이에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저희 고모 할머님이 그리고 저희 친한 할아버지 친여동생 저희 고모 할머니 그 다음에 당고모 할머니 유관순 열사님이 전부 태극기를 흔드셨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태극기에 대한 열정과 그런 마음이 저한테 있는데 그건 저는 제 가족의 집단 무의식의 결과라고 해서 무의식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여러분이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무의식 점검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100% 무의식의 산물이다 라고 하고 그것은 제가 과학입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 존중감 오행시 가볼게요. 운을 껴주세요. 대표님. 자기 자신 기차게 멋있는 자기 자신 존중하고 중요시 여기는 감사하는 마음. 나는 정말 기똥차게 좋은 존재야. 이렇게. 이것을 저는 기똥차다라는 표현을 기가 차다. 그 에너지를 볼게요. 에너지가 충만한 상태, 충만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똥이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배설을 해야 되는 거죠.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인데 자기 존중감의 출발은 자기 자신의 존재에 관한 거예요.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존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태어나면서부터 우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제가 예쁜 손녀딸이 둘 태어났는데 어린아이들이 우는 행위는 두 가지예요. 배고파. 우유죠. 졌죠. 또 하나는 쌌어. 똥 쌌어. 소변 봤어. 기저귀 갈아줘. 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본인을 알리는 소리를 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태어나자마자 사실 뱃속에서는 우리 아무런 행위를 안 하고 엄마를 통해서 태지를 통해서 다 공급받아서 먹습니다. 그래서 존재로서 가장 귀한 게 그 열 달의 경험이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뭔가를 행위를 해왔기 때문에 존재로서 자신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는 마음들을 갖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계속 행위를 평가합니다. 학교 가면은 성적으로 평가합니다. 근데 경쟁을 시킵니다. 우월감을 줍니다. 비하감을 줍니다. 그런 경쟁하는 사회 대한민국 유명하잖아요. 입시 경쟁. 그 때문에 존재로서 자기 존중감, 존재로서 자기를 스스로 존중하는 마음이 기본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자신의 존재를 얼마나 존중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 제가 척도 질문을 해볼게요. 자기 존중감이 가장 높은 점수를 100점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저에게 질문하면 저도 한 85점 정도라고 대답할게요. 15점을 디스카운트 한 거예요. 누가요? 제가. 그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제 이 동영상을 성장일기를 통해서 태평성대를 통해서 저를 만나실 텐데 오 교수님 너무 멋져요. 외모도 이쁘시고요. 말씀도 잘하시고 최고예요. 최고예요. 저를 향해서 엄지를 척 이렇게 하셔더라도 저는 제 모습에 제 꼴. 꼴 두 글자로 모습 평상 세 번째 제 꼬라지. 제 못난 꼬라지 제일 잘하는 건 제 자신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엄지를 이렇게 딱 내려버려요. 너 남들은 몰라도 조남이 네 꼴이 어떤지 네 꼬라지가 어떤지 너는 정말 잘 알아. 그것이 자기 비하감이죠. 이런 소리가 들린다면은 어떤 누구도 세상에서 위로해 줄 수가 없거든요. 그것이 자기 존중감인데 자기 존중감은 존재에 관한 존중으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비되는 단어가 자기 존중감과 대비되는 단어가 한쪽에 있다면 자기 효능감이에요. 자기 존중감은 존재로 존중이고 근데 자기 존재로 존중만 하고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는다면은 그러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죠. 태아의 상태로. 근데 우리가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우리가 벌써 인식을 해요. 그럼 세상에 태어난 이상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행동에 따른 것이 자기 효능, 능력에 관한 얘기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능력에 관해서 이것은 양쪽에다 양날개라고 표현할게요. 자기 존중감 충분한 사람이 자기 효능감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해서 자기 존중감은 행복에 관한 영역이고요. 자기 효능감은 성공이라는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디서 먼저 출발해야 될까요? 행복에서 출발해야 될까요? 자기 존중감으로 자기를 존중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저는 언어지능은 천부적인 재능으로 외할머니 때부터 타고났어요. 저희 외할머님이 명연설가셨고 저희 친정어머님이 교회 전도사님이라 설교를 엄청 잘했어요. 말하는 능력을 타고났는데 요즘 또 블로그에 글을 쓰면은 저희 이모님이 시인이시고 저희 어머님이 수필가시기 때문에 저는 몰랐어요.
저는 몰랐는데 글을 쓰다 보니까 글 쓰는 능력이 점점 늘어나는데 제가 가장 약한 영역이 수리 영역이에요. 산수 더하기 간신히 열 손가락 안에 있어야지만 이게 숫자가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수에 관한 것들이 제가 들려온다면 인풋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인풋이 안 되니까 바로 들어왔다 나간다. 그럼 수리 영역하고 기계 어렵습니다. 모두가 다 능력은 다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면서 내가 가진 능력을 잘 발휘하고 예를 들어 내가 부족한 능력은 오늘처럼 성장일기 태평성대 대표님한테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저 유튜브 찍게 해주세요. 기계 잘 만지시니까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해서 그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면 되는데 다시 두 날개 말씀드릴게요. 자기 존중감, 자기 효능감 양쪽 날개가 있습니다. 훨훨 날아가려면 출발을 자기 존중감으로부터 출발해서 그 다음에 내 능력이 어딘지 자기 효능감 그래서 행복하게 시작하고 성공하고 다시 성공하면 엄청 행복해요. 그건 성공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감정이 자기 효능감입니다. 그래서 효능감으로 성공을 하면 행복감이 다시 몰려오죠. 그래서 성공하고 능력 있고 다시 또 행복하고 그것을 여러분 선순환의 사이클이라고 말씀드릴게요. 행복하고 성공하고 성공하시 다시 행복하고 다시 또 성공을 향해서 동력을 이렇게 돌린다. 그것을 저는 선순환시킨다 사이클을 행복 성공의 선순환을 저는 요즘도 열심히 돌리는 중입니다.